평소에 워낙 차분하게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되게 공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그 마미손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뒤집기 한 판을 잘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 이번에 NFT로 마미손의 작품을 선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수플렉스 더 트로피를 파운데이션에 민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 NFT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마미손의 모든 행보는 NFT화 될 것이다. 제가 NFT 관련된 정보를 처음 접한 게 올해 한 2월쯤이거든요. 아, 빨리 보셨구나. 네, 그때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인데, 그때 처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다가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약간, 되게 좀 약간, 거품 낀, 그냥 한때 지나가는 그런 것 같다라는 처음에 인상을 좀 받았었는데, 이게 좀 파고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 NFT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왔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가치를 부여하기 애매했던 것들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장치로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NFT에 대한 접근이 이제 아트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그 작품들 뭐 빚풀 팔리고 몇백억에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돼가지고 좀 사람들이 막 관심 갖고 모여들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뭐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이제 디지털 아트 같은 것도 이제 NFT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접근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한 1차원적인 접근이 저한테는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요 디지털 그림이 한 장에 뭐 얼마에 팔리고 몇 이더에 팔리고 몇 백이더에 팔리고 요런 거는 사실 그렇게 그다지 큰 흥미거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흥미있었던 지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를 부여하기 애매한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었던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개인의 행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뭐 어떤 뭐 정책 내지는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뭐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NFT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NFT화 시킬지는 또 되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1차원적인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한두 번 꽈서 한두 포인트 꽈가지고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개인의 행보를 NFT화 시킨다. 개인의 업적을 NFT화 시킨다. 그건 곧 트로피화 시킨다. 라는 거잖아요. 기념한다. 예. 네.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사고, 팔고,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너무 꽂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작품, 행위예술 작품을 이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행위예술 자체는. 그쵸.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 자체니까. 네네. 그것 또한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행위예술 퍼포먼스 자체는 어떠한 맥락을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이고, 그거를 NFT화 시키는 거는 이제 그거를 형상화 시키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그걸 기념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부여하고. 아무튼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행보를 NFT화 시킬 수 있다, 있겠구나, 라는 그 아이디어가 저는 그때 당시 너무 거기에 꽂혀버려가지고, 이거를, 아, 나 언젠간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딱히 제가 어떤 취할 액션과, 그리고 어떠한 것을 NFT화 시켜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마땅한 어떤 재미있는 지점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안테나만 계속 열심히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뭐, 하게 될 때를 대비를 해서, 이 수플렉스라는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가, 그 세우고 있던 안테나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NFT화 시켜버린 거죠. 이 수플렉스 뒤집기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고, 수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뒤집기 동작이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어떤 고난 상황에서의 전세 뒤집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소년점프,
로 인해서 마미손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도 네. 이 스플렉스 정신이 발동이 된 거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미손의 모토와도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스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트로피화 시키기로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떠한 일련의 행보에 대한 트로피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의 모든 행보를 앞으로 NFT화 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릴 거였고, 그래서 이 트로피 시리즈는 몇 개가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게 될 거고, 뭐 이게 더 계속 재밌으면 저는 이거를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재미가 없어진다면 또 다른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저의 행보들을 기록하는 작업물들을 NFT화 시켜서 내놓을 생각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 트로피 시리즈는 몇 개가 더 나올 예정이고,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어찌됐든 저의 첫 스텝이 쇼미더머니에서 불구덩이에 처박히는 네.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나올 거고, 아, 그러고 네. 나온군요. 네네. 그리고 뭐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저는 저의 그 팀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파운데이션 거기 사이트에 제 소개 프로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것저것들을 조합을 해서 저의 식견대로 조합을 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형남 씨랑 같은 거예요. 기획자이신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그것만의 아트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엄마, 나 이제 현대미술 작가 데뷔했어. 내 데뷔작 6천만 원에 팔렸어. 네. 저희 엄마도 그림 그리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나 엄마를 뛰어넘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데뷔했는데 데뷔하자마자 엄마 뛰어넘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엄마 놀렸거든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근데 저는 좀 진지해요. 그거에 있어서. 왜냐면 이 NFT 아트라는 걸 통해서 저는 저의 표현수단이 한 가지가 더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음악을 하던 마미손,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던 마미손, 또 뭐,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더 생긴 거니까. 저는 이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이제 쭉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팀 구성을 좀 짜놨고, 이 친구들은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내놓을 NFT,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 그 갈리에라라는 저의 지인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도 올해 이제 저의 소개로 NFT를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몇 개월간 약간 떼돈을 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사실 돈보다는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NFT라는 새로운 현상을 응용을 해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재밌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 갈리에라는 친구와 저는 거기서 진짜 큰 재미를 느끼고 있고, 돈이야 뭐, 내가 여기서 재미를 추구하고 성실히 임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이게 몇 이더에 팔리고, 뭐 얼마에 팔리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네. 물론 짜릿하긴 하죠. 예. 네. 짜릿하긴 한데, 어찌됐든, NFT 작가로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중점은 어찌됐든 재미 추구인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친구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고 본인만의 어떤 그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협업 작업물을 통해서 아마 같이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미 근데 해외에서는 되게 좀 오히려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친구여가지고, 네. 제가 아는 그, 현재 지금 미술시장에서 되게 핫하신 젊은 작가님과도 지금 NFT 관련된 콜라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계속 계획 중이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아이디어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니까 저한테 그냥 이렇게 되게 갑자기 확 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파생이 또 되고요. 네. 네, 이 파생되는 가지의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저한테 재밌어서 지금 스케줄은 없지만 바쁩니다. 네, 제 머릿속이 바빠요.
처음에 파운데이션 작품을 네. 1.181822더에 올리셨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 낙찰되신 분이 네. 10.1818이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네. 어, 근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데. 그쵸. 그 어떤 데뷔를 하신 건데, NFT 씬에. 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신데, 어, 네. 소감이 어떠세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들어오는 순간은 엄청나게 짜릿합니다. 아, 그 순간 자체로 봤을 때는요? 네. 이 아. 경매 상황 자체도 경매 경쟁 붙는 거를 제가 그때 스케줄 중이어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와, 이게 처음에는 얼마로 책정을 하지? 최소 금액?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0.1리더 이렇게 시작하면 아 뭔가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도 1리더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2리더 하자니 2리더 하면 별로 체감이 안 큰데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이게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1리더 하고 아 모르겠다라고 하고 18 붙여야지 하면서 그렇게 붙인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이제 낙찰해주신 분께서도 네. 이제 똑같은 퍼포먼스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파운데이션 작품의 설명을 보면 네. 마미손은 악당들을 물리쳤고 그것을 기념하는 트로피이고 네. 그 다음에 마미손을 건들면은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경고성 문구도 네. 사실 눈에 띄었는데요.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좀 약간 역설적이게도 그 마미손님의 어떤 그 세계관을 살펴봤을 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악당이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슈미더머니에서도 네. 어떤 악당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죠 마미손의 어떤 캐릭터를 형성 아주 크게 히트시켰던 어떤 사건이 네. 하나 됐던 것 같고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마미손과 대적하는 어떤 대상이 생겨서 네.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악당은 없어요. 악당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악당 이렇게 지목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현상이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예. 네. 내가 상대를 했던 건 그 악당이 아니라 그 현상이었던 거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예. 네. 그 상황을 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찌됐든 견디고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뭐랄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을 의인화 시킨 거죠. 네. 제가 되게 힘든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처럼 뭐랄까, 좀, 연달아서 진짜 계속 펀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안 좋은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연달아서 그냥 나를 때렸단 말이에요. 모든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온다고 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고난 자체가 의인화가 저한테 되면서 나도 그냥 한 대 팍 패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네가 언제까지 날 때리나 한번 보자. 네. 나도 그냥 너랑 치고 받고 한번 그냥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가 의인화가 되고 난 뒤부터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악당은 늘 어떤 대상,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고 나는 그거를 그저 의인화시켜서 대처하고 맞서는 것뿐이다 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인데요 보통은 사람을 증오하게 되잖아요. 네. 사람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는데 저는 마미손님의 행보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어떤 그 스플렉스를 잘 이렇게 엎어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거기 안에 어떤 증오나 분노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재밌게 이렇게 네. 해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노가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위트 있게 이런 것들을 했을까 이게 네. 너무 궁금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거든요. 늘 뭔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쪽을 이제 증오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 부모 자식 관계든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심지어 정말 누가 봐도 악인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사람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부터 뭔가 그 사람을 이해 바라보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보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 납득은 되는 경험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굴 탓하고 누구를 악인이다라고 찍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이런 네, 매우 마음가짐을 어렵죠. 갖기가. 네. 근데 저는 최대한 그러려고 하고, 어찌됐든 힘든 일이나 뭐 슬픈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별의 노래라는 저의 노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별의 노래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노래거든요. 슬프면 그냥 시원하게 울어라 네. 라는 노래예요. 저는 잘못 울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그렇게 갔던 이유는 어떤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청승 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슬픈 가사도 이게 진짜 슬픈 멜로디에 붙이느냐 아니면 신나는 어떤 밝은 멜로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청승이 되기도 하고 약간 이게 아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노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청승을 떨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대로 이게 늘 저의 풀이 방식에는 미트가 좀 섞여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제가 어떠한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한 개념들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자신의 행보를 NFT화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마미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워낙 그 핫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그 트로피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인물로 봤을 땐 역사적인 그런 걸 띠는 것 같은데요. 마미손이기에 가능한 NFT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제일 큰 줄기에서의 로드맵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미손으로서의 모든 행보를 NFT화시킨다. 거기에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뭔가를 팔기 위해서 중구난방식으로 막뭐 트로피화 시키거나 뭐 NFT화 시킨 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개인의 행보를 NFT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트로피 시리즈처럼 각각의 챕터마다 시리즈 컨셉들이 있을 거예요. 컨셉들은 그거는 바뀔 거고. 근데 그게 지금은 트로피인 거고. 나의 행보에 대한 기록 외에 그때그때 제가, 아, 이거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NFT 작품으로 이제 발매를 계속해서 할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같이 하는 팀들이 있고, 갈리에라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NFT 시장에서 꽤큰 숫자로서 좀 이렇게 증명이 검증이 된 친구고, 네, 협업도 좀 활발하게 할 건데, 이제 말씀드린 아까 젊은 작가님, 미술 시장에서 지금 꽤 핫하신 젊은 작가님과 한 분과 지금, NFT 콜라보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 중에 있고, 그것도 곧 발표를 하게 될것 같고, 큰 비전에서의 어떤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소위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너무 범람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촌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왜냐면 분명히 어떠한 지금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굳이 지금 뭔가 허겁지겁 섣불리 정의 내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워딩 여기저기 뿌리고 뭐 그러면 투자 받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약간 마법의 단어 같은 NFT와 더불어서 그런 거잖아요. 회사들 게임에서도 이제 뭐 메타버스 총력 기울인다, NFT 뭐 한다 아, 네, 그렇죠. 이러면은 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상은 분명히 어떤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이 단어와 이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인식을 그 안에 가둬놓는 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촌스러운 짓이다. 창의력을 제한 두는 짓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들을 엄청나게 많이 여러 군데에서 영향력 있는 큰 회사들도 막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NFT 작품 관련돼서 지금, 접근성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거는 필연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바타와 지갑이에요. 지갑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마이 이더월렛 같은 디지털 지갑. 네. 그쵸. 지갑이 되게 중요한 게, 지갑이 곧그 일반 사람들이 가상화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인 거예요.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그 가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갑과 아바타.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카카오가 되게 발빠르게, 제 기억으로는 아이폰 한국에 출시되고 나서 거의 나자마자 카카오가 어플이 나왔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제일 빈도수, 인터넷,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게 메신저였으니까. 그때 당시 왓츠앱 미국에 있었고, 약간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아바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들이 이것저것 나오다 보면 이제 NFT도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자랑할 수도 있는 공간도 많아질 텐데,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 트위터나 뭐 기존의 거대 SNS들은 NFT 작품 구매하면 그거를 뭐그 인증, 연결된다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 내지는 아바타가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한 가지 될수 있는 게이 지금 그 PFP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해도가 높으세요? 들으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미상님 그 인터뷰 보면서, 와, 센세이션이죠. 이거는 숟가락 걸쳐야겠다. 네, 이거는 숟가락 걸쳐야 된다, 무조건. 약간 이랬던 거고. 왜냐면 지금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만 갖고만 있었던 거를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신박했던 거예요. 아무튼 뭐, 네, 위장님 프로젝트 되게 기대하고 있고. 아무튼 그두 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지갑 개발 같은 경우는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일찌감치 그냥 재밌게 관전만 할 생각이고. 근데 PFP 혹은 아바타 이런 거는 제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 PFP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설마 그러면 만개뭐 이런 걸로 만드세요?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1년에 팀을 꾸리고, 그리고 NFT와 관련된 1년에 팀을 꾸리고, 그리고 같이 할 네임드 NFT 작가님. 아티스트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 좀 커요. 준비 단계네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진, 그림, 파일 하나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앞으로 생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아바타 혹은 나의 증명사진 혹은 민증처럼 사용한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뭐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재밌게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화진님 메타버스 콘서트 하셨잖아요. 그때 크립토폭셀에서 하셨는데, 오늘 마미손님 제가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약간 상상을 했던 게, 그 마미손이라고 하는 그 얼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그 복셀하면 너무 이쁠 것 같고, 너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마미손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메타버스에 더 실감나게 어떤 춤도 추고 악수도 하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PFP에 관심이 있다 하니까 엄청 진지하다고 느꼈는데 진짜 진지하게 이 시장에 접근하고 계셨네요. 근데 큰저 그림으로.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진지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지금 흥미로운 그 현상이어서 저는 여기에 되게 진지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화제의 인물을 그냥 제 채널의 어떤 소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면 파면 팔수록 이거는 이해도가 높아야 할수 있는 행동들만 계속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많이 궁금증을 가졌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좀 얘기하면서 또 생각 정리가 돼서 아, 진짜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오늘 감명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뭔가 더뵐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영광이죠. 제가 감사한 일이죠. 아, 저는 인터뷰 준비할 때다 항상 그 사람의 모든 행적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싶었던 점이 많았고,
그리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참 헛돌고 하시는 게 없구나. 아,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에 그 엔터사에서 NFT나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래퍼분들 개인 개인이 지금 NFT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네, 그거 관련돼서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저스티스라는 친구가 이제 본인의 곡을 NFT화 시켜서 발행을 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아, 네. 그 외국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썼던 음악하는 사람들이 NFT를 한다면 할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 뭔가 재밌게 NFT화 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뭔가 재밌는 것들이 아직까지 튀어나오진 않았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스티스라는 친구가 요거를 자신의 곡을 하나를 발매를 했는데, 요거를 쪼개서 NFT화 시켜서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NFT를 구매한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음원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아마 셰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작권 셰어를 한다고요? 저작권인지 저작인접권인지 모르겠어요. 저작권이랑 저작인접권은 좀 달라요. 보통 저작인접권이 수익이 훨씬 커요. 네. 어쨌든 수익 셰어인데, 이 곡으로 발생하는 수익 셰어인데, 분명히 새로운, 한국에서 시도이긴 한데, 저는 약간 이런 방식에는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게 만약에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기는 하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이거를, 내가 이걸 재밌어 하면서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음악 쪽에는 뭔가 아직 어떻게 기술적으로 뭔가 조금 더이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그래서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를 구현할 수 있게끔 될 만한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줘야 뭔가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음악에 대한 NFT를 고민을 처음에는 해봤죠.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화지 씨야 뭐 NFT 관련돼서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고 되게 집중해서 관심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뭐 진작에 알고 있었고 저스티스 같은 경우도 전혀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한국 래퍼들이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제 시도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래퍼분들이 되게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좀 빠르시더라고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독립적이라 그런가요? 글쎄요, 행사를 못 가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술적으로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사실 너무 느껴져서 네. 화진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사실 되게 리스펙하게 됐거든요. 네. 그 행보가 되게 진지하고 네. 거기에 깊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 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미손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중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엔터적인 모습을 위주로 많이 보이고, 이런 사실 진지한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사실 느끼기가 어려운데, 파운데이션 유튜브 올린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짧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새로운 시장이고 현상이어서, 생각보다 근데 사실 저는 NFT, 그때 2월 달에 제가 접했을 때랑 지금이랑 사람들의, 이 NFT가 사람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아직도 되게 생각보다 좁구나, 엄청 좁아요. 네, 라고 예. 네. 느꼈어요. 아직은. 네. 이게 뭐 폭발할 거는 약간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마미손이라는 인물이 NFT를 직접적으로 말했고, 그 작품을 보여줬고 해서 네. NFT에 대한 대중화가 이번에 확 일어나겠구나, 한국에서. 저스티스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힙합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그 구독층들이 되게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도 빠를 것 같고, 또 이제 따라 해보기도 하면서 또 창의적인 것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뭐 내년쯤부터 플랫폼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순간부터 확실히 탄력받고 이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다들 좀 헷갈려 하거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인데,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지금 뭔가 이렇게 그 판매되는 금액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분명히 좀 이렇게 과장된 것도 있지만, 저는 딱한 가지 면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였냐면은, 창작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거대한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온갖 고민들과 이런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걸 보고, 이 정도로 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훨씬 넓어질 거다라는 그림이 보이는 게, 이게 거품만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거든요,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바라보기로 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 하나였어요. 창작자들이 진짜 정말 너도 나도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러 큰 자본들도 이렇게 막 하나같이 다 달려들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거품으로 끝나지는 않겠구나, 그거는 너무 명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시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지금은 컨텐츠를 쌓는 단계고, 이게, 그게 돼야 메타버스로 넘어간다. 관점도, 전망도 되게 좋으신 것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포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미션 채널도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이게 될, 저와 저의 친구들이 보이게 될 행보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청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